포커스 62 관계대명사 대해서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해서는 참 편하지만, 근데 그냥 편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 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뭐 신경 안 쓰고 쓰면 되잖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빼고는 다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편하지만, 근데 또 나중에 대세를 쓰지 못하는 어떤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대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어. 대세를 써야만 하는 경우, 사람 사물이 한꺼번에 선행사일 때였죠. 그 다음에 거의 대세를 써야 되는 경우, 선행사가 특별한, 크게 얘기했을 때뭐 선행사가 특별하다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더가 붙는 시리즈 있었습니다. The only, the same, the very, the first, the best.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띵, 올 이런 것들이 선행사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세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었어요. 뭐 대세를 쓰지 못하는 경우 한번 나왔는데요.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 그럴 때뭐쓸 수가 없었다. 뭐 in that, 뭐 that is the house in that 뭐 he lives 이런 거안 됐어요. In which he lives 뭐 그가 뭐 저것이 그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런 문장 할때 그런 것들 얘기 드렸고요. 그 외에도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대세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B부터였죠. 자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면서 그 다음에 that 대신에 또뭘쓸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was the only magazine. 이것이 유일한 잡지였다죠. 이것이 그 유일한 잡지였어. 뭐 이렇게 좀 고쳐줘야 되겠네.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고 있습니다. Sally wanted to have it. Sally가 그것을 갖고 싶어 했었다라는 얘기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우리말로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은 그렇죠. 셀리가 갖고 싶어 했던 유일한 잡지였다. 이걸 만들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유일한 잡지였어요. This was the only magazine. 매거진은 매거진인데 누가 뭐 했던? Sally wanted to have. 됐습니까? 여기서 뭐 어떤 시 시작됐고요. Wanted to have.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대세 아참 여기 대참 that Sally wanted to have. 그래서 이 대세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단 몇 퍼센트 규칙입니까? 95%죠. The only죠. 됐습니까? 그래서 100%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이 동시에 있을 때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5%를 가지고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얘 안만 길어봤자 뭔데? is인데 이게 어디 들어간다? 두 문장 분리할 때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 말은 얘를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대시나 위치 생략은 100%다 됩니다. 됐습니까?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위치를 쓸 수는 없다라고 배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위치는 쓸수 없다라고 배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상황은 여기에 이렇게 이게 있으면 좀비니까 반드시 때려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도 이런 말 넣으면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이것은 셀리가 그것을 갖고 싶어 했었던 유일한 잡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에 이것이 당연히 없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it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Jerry was the first man. He came to the party. Jerry가 뭐였다? 첫 번째 사람이었대죠? 그는 뭐였다? 파티에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이고요. 그럼 첫 단계. 두 문장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하면 제리는 어떤 첫 번째 사람이었다? 파티에 왔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제리가 그 파티에 왔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럼 제리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제리 was the first man. 맨은 맨인데 뭐 했던? That came to the par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몇 퍼센트 규칙이니까? 95% 규칙이니까 그 말은 얘 대신에 뭘쓸수 있다?
who를 쓸 수도 있다. whom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얘가 who는 되는데 whom은 안 된다는 얘기는 바로 얘가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오는데? 동사 나오는데 그 형태를 주의하라 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제이기 때문에 뭐 com이냐 com's냐 이렇게 com s 붙었나 안 붙었나 이거 할 필요는 없죠.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is로 바뀔 거고 여기는 반드시 the first man 안만 길어봤자 the first ma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comes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이 경우에는 뭐 요런 문제는 잘 안 돼요. 근데 요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좀비죠. 내려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Look at the boy and his dog. They are playing in the park. 그래서 뭐해라? boy랑 his dog을 보래줘. 걔들이 어디서 뭐하는 중이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을 하면 뭐해라? 영어스럽게 우리말스럽게 할까요? 그래서 어떤 너를 뭐해라? 공원에서 노는 소년과 걔를 봐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이고 씨 더럽게 못치네 그치 공원에서 노는 그 소년과 그의 개를 봐라 오케이 명령문이니까 하다시로 시작해 뭐해라 look at 해라 무엇을 the boy and his dog 뭐하고 있는 that are playing in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 대수 왜 대문자 했지 자 그러면 이 녀석 몇 퍼센트 규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도 안 되고 후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됩니다 후로 하면 얘가 시비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위치를 하면 야 나도 놀고 있는데 하면서 시비 걸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그렇죠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자 내가 표시한 거 이거 없죠 왜 생략할 수 없다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뭐 나오는데 동사 나오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막 그 수학 공식처럼 하는 애들이 가끔씩 이 부분 안 쳐다보고요 됐습니까? 얘만 보고 여기에 뭐 있는 거 가지고 맞다 그러냐 여기에 is 있는 거 보고 아무 이상 없네 이럽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뒤에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좀 지민이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있죠? 이 녀석은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얘가 만약에 리더스 뱅크에 나온 녀석이다 둘 중 뭐? 노는 건 노는 중인 그렇죠 그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부른다?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저 분사란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니까 됐습니까? 이 녀석으로도 충분히 어떤 시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뭐까지 한꺼번에 얘기하냐 생략에 대한 얘기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4번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I've heard it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왠지 그쵸 이 얘기도 할 것 같죠 반가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인데요 는 것입니까 는 중입니까 는 중할까 좀 이상하네요 는 중이죠 뭐뭐 하는 surprise 뭐 하다 놀라게 하다인데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놀라게 하는입니까 놀라게 하는 무슨 시란 얘기예요? 어떤 시란 말이죠? 형용사란 말이죠? 현재 분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그것은 가장 놀라운 소식이고 내가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I've heard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면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그림 그렇죠 내가 듣는 행동을 언제부터 과거부터 현재 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경험이죠 됐습니까? 얘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건 뭐하고 뭐다? It하고 the most surprising news. 그 중에 뉴스죠. 이 녀석이 반복된 것이다. 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고 선행사라 그러고 이 녀석을 좀 이따 뭐로 바뀔 녀석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나로 합치면 그것은 어떤 가장 놀라운 소식이다? 내가 들었던 가장 놀라운 소식이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아 참 여기다가 이걸 안 썼네요.
있었다. 내가 들었던 가장 놀라운 소식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 규칙? 95%죠.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해놓고 that I've heard 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쵸. 왜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죠? 됐습니까? 시비 걸어야죠. 우리 영어 선생님 왜 실력이 저 따위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이제 95% 규칙이라 했으니까 일단 쓱 여기 쳐다보고 얘 대신에 뭐 위치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봐야죠.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 주의사항은 여기에 좀비 없도록 해라.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말에도 마찬가지. 이런 말 넣으면 이상하잖아요. 됐습니까? 당연히 여기도 빠지고 우리말에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빠져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생략은 100% 가능하다는 거. 생략하면 지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놈이고요.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있으면 뭘 찾기가 쉽냐면 시작하는 이게 이제 선생님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시작도 잘 찾아야 되고 끝나는 게 어딘지도 잘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생략 안 하면 시작 부분은 그래도 찾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뭐 하기조차 어려워진다. 어디서 시작되는지 찾기조차 좀 힘들어집니다. It is the most surprising news I've heard. 이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기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 두 문장을 합친 거죠. 비행기는 기계고 그리고 그 기계는 하늘을 난다 이 말이죠. 내가 이걸 왜 써놨냐면 두 문장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비행기는 기계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On airplane 하든지 a plane 하든지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On airplane is a machine. 됐습니까? 아이고 머신이 이상하게 쓰고 있네. 그 다음에 저 a machine을 한 번 더 얘기하니까 the machine이고요. the machine 안만 길어봤자 it이 뭐 한다? flies 한다. 어디에서? in the sky에서. 됐습니까? 꿈은 뭐 네가 꾸미러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쵸? 네가 꾸미러 간대. 네가 시집 간대. 됐습니까? 그러면 얘 쳐다보고 얘는 뭐? 그쵸? 위치 또는 that이죠. 우리는 뭐 할까? 위치 원래 규칙대로 합시다. that을 해. 여기 뭐 that이지만 아 참 여기 참 that 하고 미안하면 that 합시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그 다음 단계는 여기 딴 데 있으면 일로 와야 되는데 무수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제일 앞에 있으니까 너 이제 꾸미러 들어가자. 그래서 위에 문장이 탄생했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를 여기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생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a machin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여기에 어떤 멍청한 놈이 이렇게 해놨으면 야 이 바보야 it fly냐 it flies지 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이거 배우고 나서 모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친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알겠지 지민아? 친구들 잘 모르면 지민이가 친구들한테 설명 친절하게 해줄 수 있죠? 우리 지민이 친절하니까? 우쭈쭈쭈? 예 이거 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잖니 그러면 it fly야 it flies야 이렇게 이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애들이 안만 길어봤자가 뭐야?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내가 여태껏 본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장 분리하면 이것은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내가 지금까지 좀 어색하네요. 우리말로 써놓으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두 문장 써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개하니까 시작은 This is the smallest죠. Smallest watch고요. 그 다음에 I have ever seen it. 내가 지금 자 그래서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아이고 티난다 그래서 뭐 경험이죠. 내가 지금까지 본 경험이 있었던 손목시계들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럼 뭐 얘가 꾸미러 가기도 했습니다. 맨날 하는 짓 하면 되죠. 그래서 몇 퍼센트 규칙? 95% 규칙이 더 모스트야. 그렇습니까? 사람 사물 아니야. 그렇습니까? 동시에 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또는 뭔데 위치 또는 대신 대 이과의 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시작하는데 가져와야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선행사 뒤로 살포시 앉혀주시면 한 문장 완료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the most, this is the smallest watch that I've ever seen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건데, 약간 위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략 여부죠.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란 얘기는 여기에 it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줘라. 됐습니까? 여기에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물론 뭐 요거 대신에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건 알죠? 뭐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I've ever seen it.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뭐 할만했습니까? 뭐 쉽지까지는 않았지만 뭐 규칙이 좀 많아가지고 머리가 복잡하죠. 지민아 맨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영어도 어려운 과목이 될 수도 있어. 뭐 지금 제대로 이 시기에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나중에 학교 가서 뭐 학교 가서 여러분 할 거 많잖아. 뭐 수행평가 뭐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도 공부해야 되고 뭐 한자 숙제도 나오고 뭐 역사나 역사도 외워야 될 거 많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열심히 해서 영어 수업할 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기 시작되면 편하겠죠. 게다가 시험도 치는 학기가 시작되는데. 됐습니까? 이번엔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카톡으로 보냈던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관계사 파트 중에 두 개로 나뉜다 했는데 여기까지가 뭐?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 파트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 the things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야 얘들아 이 파트는 지금까지 다 뭐였는데 무슨 시동어리였는데 어떤 시동어리였는데 얘는 그러니까 형용사절이란 말이죠. 얘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뭐랑 비교했습니까? 뭐 만드는 뭐랑 비교했습니까? 그렇죠. 겉 만드는 that하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과 얘는 불완전한 문장을 겉 만드는 what이라고 했었어요. 이걸 왜 설명하느냐? 가끔씩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what이 있어야 돼 이 자리에는. 근데 엉뚱하게 뭘 써놓고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that을 써야 될 자리에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다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게 했었느냐 이과를 시작할 때 얘기했어.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거 that 빼고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제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이과의 제목이 뭘 것 같은데? 의문사일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될 거다. 후에다 밑줄 쳐놓고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 위치에다 밑줄 걸어놓고 관계대명사냐 의문사냐.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범위에서 쉽다 그랬죠. 왜? 여러분들 아직 뭘 안 배웠기 때문에, 간접 의문을 안 배웠기 때문에 비슷하단 말이야. 묻는 문장의 느낌이 확 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경고를 했느냐, 아 물음표 붙으면 의문사, 물음표 없으면 의문사 아니네 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I don't know what he said. I don't know 내가 뭐 한대요? 모른다 그랬잖아. What he said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의문사란 말이야. 그리고 I know what he said 이번에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석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안다 라고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석해져? 나는 안다, 그가 말했던 것을 안다. 그래서 똑같은 I don't know what he said 하고 I know what he said 똑같이 what he said가 들어있지만 하나는 의문사고요 하나는 the thing that he said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사라고 얘기했었어요. 나머지 who나 which도 마찬가지입니다. whose도 마찬가지고요.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들 대비를 이제 슬슬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관계대명사와 함께 써라. 아 참,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거 후라든지 위치나 후스는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그랬어요. 근데 what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글 속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뭐 나는 수업 시간이 잘 조는데 쟤는 절대로 졸지 않는 애야. 내가 애한테 뭐 잠깐 졸다가 선생님 필기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선생님 말씀했는데 나는 졸았어. 쟤는 절대 안 졸는 애야. 그래서 친구한테 do you know what he said? 이렇게 묻는 상황이 온다 그랬죠. Do you know what the teacher said? 그렇죠? 그러면 A 상황은 얘는 절대로 안 조는 애야. 그러면 얘가 당연히 뭐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말했던 걸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Do you know what he said였죠? 그때는 얘가 얘 입장에서는 이게 what he said가 question mark야, question mark가 아니야? question mark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Do you know what he said는 Do you know the thing that he said라 했어. 선생님이 말했던 거너 알고 있잖아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물어보는 거라 했죠. 그때는 뭐가 된다?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라 그랬어. 근데 나도 잘 졸고 얘도 잘 졸아. 됐습니까? 선생님 하는 말못 들었어. 그러니까 Do you know what he said는 얘한테 뭐일 수도 있다? 퀘스천 마크 있을 있단 말이야. 물음표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똑같은 Do you know what he said인데 그 상황에서는 what이 의문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what은 시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게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뭐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잘안 된다고 했고요. 최근 5년간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는 뭐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른다 그랬죠. 혹시 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좀 짜증나죠. 그렇죠?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멱살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낼 거야 안낼 거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낼 거면 너 나한테 시비 안 털릴 자신 있어? 이러면서. 어? 이거 이 뜻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이런 뜻도 될수 있잖아요 라고 내가 나중에 따질 건데. 어? 선생님 쫄아서 안낼수 있겠죠 그러면. 시비 털리면 나중에 막뭐 교감 교장한테 막 닦일 거 아니야. 아니 문제를 왜 이따위로 내가지고 뭐 복수정도 나오고 막 이럽니까 이러면서 막 아침 조회 시간 때막 선생님이 모아놓고 아 김선생 막 이러면서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멱살 꼭 잡으세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낼 건지 안낼 건지 낼 거면 어 알겠어 낼 건데 막 이러면 시비 안 털릴 자신 있지 너막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관계대명사와 함께 쓰란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냐? what을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I can't believ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답은 일단 내가 뭐를 못하겠다 그랬냐면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중에 뭔가 what을 넣어서 어울릴 만한 말은 뭐를 못 믿겠단 말인 거예요? 해석부터 먼저 하면 그가 나한테 말했던 것. 그렇죠. 난 그가 나한테 말했던 거뭐 믿지 못하겠어.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몰라? 아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완성된다면 뭐다? I can't believe he said to me.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과 내가 그동안은 계속 뭐 이런 거뭐 후나 위치 다음에 내가 절대로 이런 끊어 읽기를 한 적이 없어. 계속 맨날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잖아. 그쵸? 근데 얘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죠. 이거 일단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니까 What can't you believe? 라고 물을 거 아니야. 그 말은 얘가 지금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 that which 됐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I can't believe the thing. 나 그거 못 믿겠어. 그래서 the thing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행사다. 그냥 시덥잖은 의미를 갖고 있는 선행사다. 그렇죠. 그래서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what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2번. This dress is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드레스를 소개하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시키면 우리말 해석 먼저 하면 어떻게 해석되는 문장? 이 드레스는 내가 저 가게에서 샀던 것이다 하면 되겠죠. 이 드레스는 내가 저 샀던 것이다. 내가 요거만 분명히 내가 샀었다죠. 내가 샀었다는데 여기다가 뭘 쓰면 what을 쓰면 요렇게 합쳐서 내가 샀었던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what I bought 뭐안 쓰겠습니다. what I bought at that store. 내가 저 가게에서 이 드레스가 내가 저 드레 저 스토 at that store에서 bought 했던 것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무슨 얘기도 했었냐. 우리가 대시 종류가 이제 공식적으로 많아진 거죠. 됐습니까? 뭐 대시 I like that 할 때 that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없죠. which로 바꿔 쓸 수 됐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니까 뭐 여기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 요렇게 해서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n my free time is baking cookies. 그래서 이거 완성되면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보다 w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is baking cookies. 됐습니까? What I like to do in my the thing that I like to do in my free time is baking cookies.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쭉 써놓고 어차피 써야 되겠네. 쭉 써놓고 뭘 볼 거냐 하면은 내가 이제 쭉 써놓고 뭘 볼 것 같아요. 뭘 볼 것 같아. 자, 여기다가 요렇게 잘라내죠. 그래서 요 토막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요 토막을. 요렇게 쫙 해놓고 지금 여기에다가 뭐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뭐가 삐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어. 바로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보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어디 넣는다면 어디 넣을 수 있어? He said it to me죠. He said it to me. 그가 나한테 그 얘기 했다죠. 여기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뭐라 그래? 좀비죠. 그 다음에 여기에 it 어디 들어갈 자리 있나요? At that store.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I like to do. 에 it 넣을 자리는? 그렇죠. I like to do. it이 들어갈 수 있죠. 있으면 좀비지만 들어갈 수는 있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 토막 안에 it이라는 무슨 시? 명사가 하는 일은 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목보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주목보는 문장에 동사와 합쳐서 동사와 더불어서 뭐 주요 구성성분이죠. 주요 구성성분이 없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됐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what 대신에 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그거 해보라는 문제인 것 같죠? 그렇죠? 똑같은 우리말을 몇 문장으로 써라? 두 문장으로 쓰라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콥이 했던 말이 나를 실망시켰대. 그쵸? 그럼 제이콥이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몰라? 당연히 알죠. 언제 알아야지 실망도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뭔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실망할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버전은 뭐고? What Jacob said disappointed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긴 버전은 뭐다? The thing which 할까요? 그렇죠. The thing which Jacob said disappointed me. The thing disappointed me예요. 간단 버전은 그것이 나를 실망시켰어. 뭐 which 대신에 that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건데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라 하는 순간 요렇게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아따 빠르네. 됐습니까? 관계사의 명수들이 돼가고 있네요. 생략할 수도 있다. The thing Jacob said disappointed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시 삐져도 들어갈 자리 있다라는 거. 여기 있으면 좀비인데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그래서 여기는 뭐는 안 된다. 선생님 되네요. 자, 이 대신 뭐 하는 대시 아니야. 겁 만드는 대시 아니고 종류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요 what Jacob said 자리에 대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대신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수미한테 들었던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너한테 말해줄게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가만 보니까 A에게 B를 말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말하다 많은데 그 중에 뭐밖에 못 써?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tell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I'll tell you what I heard from Sumi 하면 되겠죠. I'll tell you. 자, 내가 너한테 Sumi한테 들었던 걸 말해주겠다는 얘기는 Sumi가 말했던 게 나한테 question mark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말은 I'll tell you the thing which I heard from Sumi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thing
위치 뭐 that도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I heard it 넣으면 안 되지만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안 된다? that은 안 된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틀렸으니까 어디가 틀렸을까? 뭐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일단 쭉 읽어보고 뭔 소리 한다는 걸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끊어 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자리에 얘가 있냐? 이거 찾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 했었나? had better? 안 했나요? 처음 들어봐요, had better? had better 처음 들어봐요? had better 처음 들어봐요? 헤드베더 처음 들어보겠네 뭐. 됐습니까? 자, 일단 이 녀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잠깐 간단하게 얘기, 어차피 앞으로 나올 건데. 됐습니까? 얘는 you'd better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you would better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요, 얘는 had better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헤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뭐 한 거냐면 이렇게 해놓고 점 찍고 D는 would를 줄여놓은 걸 수도 있고 head를 줄여놓은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 head를 줄여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head better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에서 조동사 아직 안 했잖아요. 좀 이따 조동사 하면 조동사 할 때 만날 거거든요. 조동사 할 때 만날 거란 얘기는 head better 뒤에 뭐가 온단 말이야?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will이나 can이나 should나 may나 이런 것처럼 조동사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는 조동사야. 그리고 뜻은 뭐냐?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좀 뜻이 뭐, 그러니까 결국은 충고하는 표현입니다. 충고할 때. 그럼 충고할 때 head better 말고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미 배운 거. 야, 너 그거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고 당연한 거 아니야에 should. 자, should하고 똑같이 나서 비슷하게 쓰여요. should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충고할 때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뜻으로서. 뭐 지민이한테 이런 얘기 하죠. you had better go to bed earlier 이런 얘기 선생님 가끔씩 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지 누구나? 됐습니까? 자, 근데 should하고 차이점 조금만 얘기할게요. should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head better를 쓰면 head better는 윗사람한테 쓰면 매우 rude한, impolite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 이렇게 하는 표현이 더 나을 텐데 안 하면 좀 혼날 텐데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협박성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 안 했을 때 내가 이거 쓰겠죠.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조동사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뭘까요? 얘가 조동사고 덩어리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조동사라 그랬어. 오케이. 안 하는 편이 낫다는 뭐다? Had better not do야.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됐습니까? 랩하듯이 익히세요. You had better go, you had better not go. 됐습니까? Had better go, had better not go. 됐습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그리고 이거를 배우고 나면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되냐? Had better to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왜 조동사라 그랬어? 뒤에 to do 오면 안 돼요. 됐습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르쳐줬으니까 you had better do who you want to do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뜻은 너는 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이 말이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편이 낫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되는데? it이 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what you want to do. 됐습니까? you had better do what you want to do.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you에게 이게 궁금한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 몰라? you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알 거고 그걸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nothing, which.
됐습니까? You have a do the thing. 너는 그거 하는 게 나아.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you want to do. 됐습니까? That you want to do.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은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여기 it 넣고 싶어? 아 알았어. 너! 대신에 여기 what 대신 뭐 써야 돼? that을 써야 되는 거죠. 왜? 완벽해져 버렸으니까. 뜻은 이상해집니다. 해석은 하면 좀 이상해요. 너는 하는 편이 낫겠다. 네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 좀 이 해석은 이상해지는데 뭐 문법적으로는 여기 굳이 it을 쓰시고 싶다면 완벽해졌으니까 that을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뭔 소리 하는지 보자. 여기는 모를 말이 없네요. This cell phone is which I really want to have.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니까? 이 휴대폰이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거다. 이거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무지하게 좋아 편해. 그렇죠? 뭐 보니까 뭐 이전에 배웠던 거 이전에 배웠던 다른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위치로 바꿔 쓰고요. 그 다음에 배웠는 거 있는데 앞에 이거 있으니까 바꿔 쓰면 되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흐릅니다. 그렇죠? 이걸 딱 풀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한 석 달 뒤가 됐어. 이 문제 또 봤어. 그때도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what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도띵이 있으니까 얘는 답이 몇 개예요? 여기 쳐다봤어요? 지금 방금 뭐 확인한 거야?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지 확인한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답은 몇 개? 세 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The thing which Tony said made me happy 하시든지 또는 The thing that Tony said made me happy 하든지 The thing Tony said made me happy 하든지 뭐까지도 가능하다? 생략까지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이거 목적격인지 알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it 있으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The thing which Tony said made me happy so 'So I was happy. 됐습니까? 지금 방금 이 문장이 몇 형식이라고 증명했어? 5형식이라고 증명했죠. 그렇죠. 5 다시 뭐? 이거 보이죠? 그렇죠. 5 다시 2죠. 뭐하고 똑같은 딱 그거네. make a 어떤. 자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던 건 뭐였냐? 이 자리에 이 문장 해석하면 토니가 말했던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니까 여기다가 뭐 써놓고 맞냐 틀렸냐? 행복하게 노래하다는 sing happily죠.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 때는 안 될 때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그가 쿠키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he made cookies happ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So the cookies were happy. 말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라는 해석만 보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so를 안 해보면 so라는 새로운 문장 안 만들어 보면 뭐 할 때도 있다. 틀릴 때도 있어요. 해석만 보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이게 와야죠.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죠. 그래서 무엇이 줄리엣이 말했던 것이 무슨 시제에 말했던 걸까요? 과거에 말했던 게 언제 사실일까? 현재 사실이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얘기했던 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맞는 얘기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초간단 버전은 그건 사실이야죠. 그건 사실이야. It is true. 됐습니까? 그러면 it을 이제 요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it 싹 지우고 뭐라고 쓸래? Juliet said. 됐습니까? 선생님 뭐 여기에는 왜 뭐 talk나 뭐 tell이나 이런 건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지금 이게 줄리엣이 뭐 스펠링 줄리엣 선생님 이상했었는 거 알죠? 줄리엣이 말했던 거 뭐라고 했냐면 줄리엣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Juliet said that I was very handsome. 줄리엣이 뭐라고 말했어? 내가 엄청 잘생겼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다. 맞아? 거울 봐. 됐습니까? 내 얼굴 봐. 자, 줄리엣이 이렇게 왜 사실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뭐 tell 씁니까? talk 씁니까? 뭐 씁니까? speak 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온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thing that Juliet said 이제 true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이 반지가 그거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 반지가 그거야. This ring is it. 일단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풀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사다가 들어 있는데 이거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this ring is what I bought today.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답하고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제가 뭐 열심히 뭐잘 가르쳐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친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닌가요? 자, 내가 오늘 뭘 샀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추가 설명 이거는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생략에 대한 얘기 하고요. 뭐 여기에서 이제 막 짜지부리한 뭐 귀찮은 규칙들 뭐뭐 뭐 관계대명사 이번에는 that을 못써난뭐 선행사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귀찮아 어차피 됐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걸 여기서 깨버립니다. 됐습니까? 앞에 전치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갑자기. 어, 씨, 안, 대시 여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 안 되는데요? 앞에 제 있는데요? in, on, at 이런 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대답해 전치사 못 온다 이따구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he lives in that house는 틀렸네. 맞아 틀려. he lives in that house 맞아 틀려. 맞아 그건 관계설명사 대시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관계대명사 대답해는 전치사가 못 온다 그랬지 대답해는 전치사 못 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할줄 알아야 된다. 이 대시 뭐 하는 대시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런 얘기들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생략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하면서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문장으로 뽀개 주세요.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장을 탁 들고, 또탁 내려치는 거죠. 그러면 뽀가닥 하면서 분리되면서 없던 게 하나 생기죠. 그쵸? 아까는 좀비라면서 막총 맞았는데, 이번에는 또, 야, 너 돌아와. 이러죠. 너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하대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뭔 소리 하는지 보겠습니다. Susan is wearing the jacket which I like 하고 있죠. 그러면 수진이가 뭐 하고 있는데? 뭘 입고 있는데? 재킷 그렇죠. 영어 순서대로 합시다 지금은. 재킷이죠. 재킷은 재킷인데 내가 좋아하는 됐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재킷을 입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얘에 대한 얘기고 생략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를 모두 다 골라보세요. 그러면 위치 되고 또뭐 되고 대안 돼? 되죠? 후대안 돼? 저 예쳐도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되겠죠? 후도 안 되고 훔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략 돼안 돼? 생략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치 대 또는 생략 밑줄 거라 그러는데 밑줄 너무 많이 껐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Susan is wearing the jacket I like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갑자기 I like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뭐 관계대명사 아직 뭐안 배운 친구들한테 수진이 wearing the jacket I like 해석해 보라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갑자기 끝에 난 좋아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다가 아니야. 내가 좋아 어떤 시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o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이 문장은 뭘 찾기는 쉽고 이걸 찾기는 쉽죠. 끝은 어디야? 당연히 밑 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맨날 그거 얘기하잖아. 뭐 얘기해요? 그래도 초간단 버전 뭐다? He's my husband. 됐습니까? 그는 나의 남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생략할 수 있는 건 whom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man.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건 배틀 붙을 만하죠. 그쵸? 일단 whom 대신 뭘쓸수 있어? 대신 응.
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돼? 됐 되고 또 있어? 그렇죠.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훔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어. 후 되고 훔 되고 됐 되고 생략까지 됩니다. The man whom you were speaking with, who you were speaking with, that you were speaking with, the man you were speaking with is my husband.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언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과거에 대화를 함께 나눴던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진행형, 여기는 현재 시제. 됐습니까? 관계사절에는 당연히 뭐가 두 번 나온다? 주어 동사 두 번 나오고 줄을 잘 세워놓으라 그랬죠. 말이 되게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는 팩트죠. 그래서 허즈번드의 반대말은 와이프겠죠 뭐. 됐습니까? 또 뭐 와이프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문질러 닦다야. 됐습니까? 와이프하고 와이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는 사람도 아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두 문장 분리하면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woman who is jogging in the park? 그래서 넌 뭐하니? 누구를? 어떤? 조깅하고 있는 어디서? 공원에. 공원에 조깅하고 있는 여자를 아니.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 생략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그쵸. 요렇게는 생략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이유는 이 조깅이 조깅하는 것이다, 조깅하고 있는이다 이라는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woman jogging in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who를 한번 볼까요? who 대신 쓸 수 있는 건 whom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주격인데 whom이 어떻게 돼? 목적격이라 해야지 whom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것도 알아둬야 돼. who 되고 whom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who만 되는 경우도 있어. 뭐 물론 that은 얘기 안 하고 있어. 생략이나 이런 건. 됐습니까? 그래서 who 되는 경우에 whom도 되면 그건 목적격이라는 얘기고, who만 된다는 얘기는 뒤에 동사가 나온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receive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send고 얘 과거니까 sent겠죠. 됐습니까? 받았다죠. 받았다. 보냈다. receive 받다, send 보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냐면 내가 리시브 됐는데 뭘 리시브 됐대? 어떤 중국어로 쓰여 있었던. 됐습니까? 난 중국어로 쓰여진 편지를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막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쵸? 이제 번역하는 사람한테, 그쵸? 뭐 다섯 문장당 10,000원씩 줘가지고 해석 좀 해달라 그랬어. 그쵸? 해석했더니 뭐래?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which was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살짝 얘기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관계사절이니까 그쵸? 주어동사 두 번 나온다 했잖아. 그쵸? 받았던 거 언제야? 과거잖아. 그러면 중국어로 쓰여졌던 건 사실은? 그쵸?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그렇잖아. 과거보다 더 과거에 쓰여야지 그 다음에 내가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which had been written in Chinese 해야 되는 거예요. had 플러스 뭐? had 플러스 pp 왔네.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 어떤 시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왜? 어려워? 할만해. 지금 들어놓으면 나중에. 됐습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I received a letter which had been written in Chinese. 그러면 요것도 생략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was 대신에 이게 쓰여 있어도 요까지 생략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과거 분사. 됐습니까? 자, 보면은 여기에 3분 딱 좋네. 3분 딱 좋은데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현재분사라 그러죠. 그렇죠? 여기는 과거분사라죠. 여기는 왜 현재분사냐면 워먼이 조깅을 하는 거야, 조깅을 당하는 거야. 이 말도 이상하네. 능동행, 얘가 이걸 하는 관계죠. 근데 레터가 라이트를 하는 거야, 라이트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레터가 라이트 하면 신기하겠다, 그치? 그렇습니까? 지가 알아서 쓰고 지가 막 발송되고 막 이러면. 됐습니까? 아, 뭐 미래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미래에는.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법이라는 게 어떤 뭐, 이게 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것 같은 자연과학적 법칙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자,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옛날에는 틀렸다 그랬는데요. 요즘은 맞을 수도 있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자, 일단 보자.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까? 이 문장 뭐라고 그러는 걸것 같아요?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is mine. 그거 내 거야 라고 하고 있죠. 뭐가 내 거야? 일단 뭐가 내 거라? 그차내 거래죠. 차는 차인데 어떤 차? 파크? 공원입니까, 이거? 그렇죠.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 저기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가 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얘기가 된 거예요? 저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차가 주차를 해, 주차가 돼. 차가 주차를 합니까? 주차를 당합니까? 지각.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문장이 틀렸다 그랬어. 왜 틀렸다고 그랬을까? 카가 파크를 합니까? 내가 운전자라 나에 의해서 파크를 당합니까?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된다 이럽니다. 근데 요즘은 이 문장이 맞을 수도 있죠. 왜?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지가 알아서 버튼 누르면 지가 주차를 하잖아. 알겠습니까? 몰랐어요? 요새 쏘나타도 돼. 삑 누르면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본적 있어? 구경 타본 적 있어? 아니, 타보지 않고 아, 유튜브로 봤습니까? 뭐 지가 막 가고 막 돌아가잖아, 그치? 마포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러더니 지가 주차 막 하잖아. 그런 거 있어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옛날에는 이 문장은 말도 안 된다 이랬어요. 야, 차가 주차를 하냐 당하냐 이러면서 선생님 막 가르쳤어. 야, 이거 봐, 저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가 내 거래. 말이 되냐? 어? 그 편지가 라이스를 하냐, 라이스를 당하냐, 이럽니다. 편지가 라이스를 해, 라이스를 당해. 그러니까 여기 리튼이 온 거야. 근데 먼 미래에는 지가 쓸 수도 있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문장을 이번 다시 쓰래요. 그렇죠? 이것도 뭐 접근하는 방, 아, 참, 그거 안 했네. 그렇죠? 오케이. 그냥 지나가지, 그치? 아, 또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뭐? 지민 1번,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거야? A야 1번, 뭐하고 합친 거야? 그렇죠. And I like it 합친 거고요. 뭐 개떡같이 썼습니다. 웨어링 뭐 있다고 써놨어.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요새 왜 이러지? Yes, and I like it.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승빈아, 두 문장 분리해줘. 그렇죠. The man is my husband. 더하기. You were speaking with him. The man이 him으로 되돌아가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지인이겠네? 3번인데요? Do you? 더하기. 그렇죠. Do you know the woman? And she is jogging in the park. 그래서 4번은 다시 또 지민이겠네? 승빈이 해보자. I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I. Received a letter. It was written in Chinese. 발음은 written이었어. I received a letter 더하기 It was written in Chin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ss Flower is a kind person everybody loves 하고 있는데 일단 누가다? 플라워 양은 친절한 사람이래죠. 됐습니까? 아니죠. 무슨 친?
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아이고, 이거. sort, type이죠. 종류. 그러니까 플라워 양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류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류의 사람이야. 플라워 양은 이름도 플라워 양이네. 꽃냥이네요. 됐습니까? 꽃냥은 그런 사람이야.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시작이 어디야? 시작이 바로 여기고. 끝은 여기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됐습니까? 꽃냥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 자, 이러면 sort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 종류란 뜻이야. 알아둬야 돼. 됐습니까? This kind of food, this sort of food, this type of food.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생겼댔는지 쓸라 그러면 막저막 여기 막 여기만 쳐다본다고 답은 안 나오죠. 됐습니까? 어디 쓱 쳐다보고 여기 쓱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who 또는 whom 또는 that 또는 지금처럼 생략.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죠. who whom that 생략. Miss Flower is a person whom everybody loves. 원칙을 모두 적용한 건 whom입니다. 됐습니까? 사람이고 목적격이네라는 걸 티를 제일 많이 내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Anna bought a dress made in Italy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했는데? 그렇죠. 자, 승빈아, 너 해석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 대로 일단 해. 됐습니까? 뭘 샀는데? 어떤 드레스 만들어진? 됐습니까? 애나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드레스를 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샀는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만들어진 건 언제라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위치 헤드 빈 메이드 인 이들리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거안 배웠으니까 이것까지 안 배웠으니까 여기는 뭐 위치 워즈가 생겼죠. 됐습니까? 자, 위치만 쓰면 여기 만약에 위치만 쓰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얘가 지금 몇 번째 녀석이 되질 못했냐면 세 번째 녀석이 못 되는 거야. 그러면 애나가 뭘 샀냐면 이탈리아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던 드레스인데 데리고 왔대. 됐습니까? 나막뭐 드레스가 뭘막 만들고 있는데. 야, 내가 살게 이러면서 데리고 왔다. 됐습니까? 얘가 있어줘. 얘가 있어야지 얘가 뭐 밖에 무슨 씨가 돼? 입장 밖에는 어떤 씨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생략됐고 그럼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만 되는 건 아니고 that도 되고 생략은 안 되는데 같이 생략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얘만 해놓고 내가 자꾸 생략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래야 돼. 주격이야.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됐습니까? 자, 얘 대신에 위치 헤드 빈도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어렵습니까? 동사가 세 토막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헤드 빈 메이드가 합쳐져서.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수동태라는 거 배우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Bob painted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요건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치? 됐습니까? 자, 밥이 뭐 했는데? 뭘 그렸어? 머더를 그렸죠. 머더는 머더인데 어떤 머더를? 아이를, 왜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뭔가 뭐 그림 속의 등장인물은 최소 두 명은 세 명이 어떻게 돼? 최소 두 명이죠. 누구랑 누구? 머더랑 그 머더의 아이. 됐습니까? 그리고 머더의 동작은 뭐 하고 있어야 돼? 보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밥은 그 자녀를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 원칙대로 하면 머더 쳐다보고 뭐? who 왜? 이건? 워즈 아니야? 워즈 아니야? 워즈 아니야?
자, 얘는 is입니다. 니들이 is라고 한 건 니들이 생각하는 is는 틀린 거야. 니들 왜 is라고 그랬어? 뭐 여기에 요거 얘가 뭐 어떻기 때문에 is라고 그러는데요. 뭐 얘가 뭐 어쨌길래 is야? was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여기에 이거 할까요? 이걸로 바꿨어. painted 대신에 so로 바꿨어. 그러면 밥에 봤는데 무슨 시제 봤어? 과거에 봤잖아. 그쵸? 그러면 어떤 엄마를 본 거야?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엄마를 본 거잖아. 그러면 언제 쳐다보고 있는 mother를 언제 본 거야? 과거에 쳐다보고 있는 mother를 과거에 본 거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이게 돼야 돼. 시제의 일치야 이건.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이거는 시제 일치를 자, 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지금 보고 있는데 과거에 그랬는 게 말이 돼? 이럴 거 아니야.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가면서 뭐 미리 와서 봤냐? 이런 얘기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is라고 하고 있어. 왜? 왜 그럴까? 그 그림은 지금도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제 일치에 예외되는 경우인 거야, 이건. 원래는 was라야, 여러분들 was라고 했었어야 돼. 내가 왜냐하면 시제일치의 예외를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됐습니까? 밥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밥이 이제 그림 그려갖고 지네 집 어디 뭐 붙여놨을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도 쳐다보고 어제도 쳐다봤을 거고. 그래서 내일도 쳐다볼 거고. 그래서 그 그림이 불나가지고 뭐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뭐 10년 뒤에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제일치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whom 됩니까? whom 됩니까? whom 됩니까? 안 되고요. that 됩니까? 되죠.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가처럼 되도록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할 거냐 하면은 그거부터 할게요. 두 문장. 됐습니까? 이건 두 문장, 아, 두 문장 분리해 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지민이 시킬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Miss Flower. 시작. Miss Flower is a kind of person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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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내가 her 하는지 본 거야. 됐습니까? Everybody loves her. 그 다음 계속해서 Anna bought a dress made in Italy는 진 더하기 끝났어? 그렇죠. 그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얘를 is로 바꿔서 여기 놓고 나머지 쭉 얘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Anna bought a dress. 샀는데 it was made. 그것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승빈이겠네? But painted a mother. 더하기? She is looking at her chi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이래요. 그러면 일단 내가 왜 이 뭐야 타이핑하는 걸 했냐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뭐고? This is the house죠. This is the house. 더하기 my 누가? father가 뭐 하셨다? built 하셨다. 무엇을? it을. 근데 응? 바이가 있네? 바이 어떻게 하란 말이지? 파일을 어떻게 하는 말이야? 어? 빌트 오케이. 얘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뭐 하라는 얘기냐 하면 안 나왔네. 오케이. 얘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It was built by my father. 이거 하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by my father가 무슨 뜻이다?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교재 순서대로 안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그쵸?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금 이제 1, 2과에 있는 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수동태라면서 그래, 수동태. 수동태가 이 책의 순서대로 보면 지금 관계사보다 앞에 있어. 수동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게 나온 건데, 이 수동태라는 게 뭐, 동태 그러면 뭐, 뭐, 썩은 동태 눈깔 할 때. 그럴 줄 알았어. 됐습니까? 그거하고는 달라요. 자, 수동태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는 거 있었어. 뭐,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그 letter가 write을 해, write을 당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게 분명히 더 하우스 대신 왔는데, 더 하우스가 빌드를 해, 빌드를 당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뭐 당해졌다? 지어짐 당해졌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건, 자, 얘가,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빈칸 쭉 해놓고. 이 자리에다가 뒤에 나오는 빌드를 알맞은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써주세요. 이런 문제가 이제 곧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하우스가 빌드를 하냐, 빌드를 당하냐? 빌드를 당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빌드에 무슨 시를 써야 되고, 입장 바뀐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비동사 쓰면 문장이 완성되잖아요. 됐습니까? 그걸 보고 수동태라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것은 이 by가 무슨 뜻? 여러분 지금까지 by는 뭐뭐 옆에 뭐라든지 by car 하면 차를 타고서 이런 뜻으로만 배웠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걸 수동태 문장에서 by 뒤에 행위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그리고 해석이 누구누구에 의하여라고 해석된다고 보면 돼요. 이걸 합치라고 한 거예요. 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어이구 찾았네. 그렇죠? 뭐 우리 말로 여기 보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자.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더 하우스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것 또는 대시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일 앞에 벌써 있네.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is is the house which was built by my father.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생략된 거는 바로 뭐다? Which wa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마치셨나요? 좀 어려웠을 텐데. 됐습니까? 요렇게 해야 됩니다. My father built. 뭐 이랬나요? Build라고 하셨나요? 혹시 my father build라고 하셨, 아, built를 쓰라고 돼 있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그 버전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쓴 This is the house my father built 해놓고 이제 by를 어쩔 줄 몰라서 by를 어디다 쓰셨나요? 없애버렸습니까? 오, 그건 좋은 선택이야. 됐습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야. 왜냐하면 얘는 뭐랑 뭐랑 합친 거냐 하면 this is the house 더하기 my father built it을 합친 거기 때문에. 지민이는 by를 어디다가 집어넣었어? 앞, 누구 앞에? My father 앞에? 오, 됐습니까? 지인이는 어디다 집어넣었어? By를. Built 뒤에?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아버지에 의하여. 만약에 by가 없었다면, 요게 답인 거고요. by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 자, 하우스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빌트하고 여기에 있는 빌트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야. 얘는 뭐 바뀐 무슨 신고고, 입장 바뀐 어버저지 세 번째 되고, 얘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아버지가 과거에 지었던 집을 현재 소개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빌트는 write하고 같은 급이야, wrote하고 같은 급이야, written하고 같은 급이야? written하고 같은 급이고, 얘는 뭐하고 같은 급이다? wrote하고 같은 급인 거죠. 됐습니까? 물론 의미랑은 상관없이 그냥 과거형이냐 pp형인지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그가 경매에서 산 그림이다 하고 있죠. 그럼 일단 뭔가 소개하니까 저게 그림이다라는 거 먼저 하면 되겠죠. That is a painting 이랬네요. 이라는 문장 더하기 누가 뭐 했다? He가 뭐 했다? Both 했죠. 무엇을? It을 어디에서? At the auction. 이게 옥션이야. 됐습니까? 옥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됐습니까? 인터넷 쇼핑몰인 줄 알았더니 이게 경매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This is a painting he bought it at the aucti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해석이 다써 있으니까 얘가 꾸미러 가기로 했던. 됐습니까? 그럼 더 이상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소문자 하시고요. 반복된 게 뭐하고 뭐니까 페인팅하고 이시니까 얘를 뭐 원칙대로 하면 위치죠. 됐습니까? 그럼 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보트에 무슨 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서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가니까. 됐습니까? 봐, 특징 나오죠, 여기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위치가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 관계대명사 생략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됐습니까? He bought at the auction. 그리고 특징은 여기에, 알죠? 여기에 이런 거 있으면 얼른 때려 잡으세요. 헤드샷 쏴버리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지금처럼 생략도 되고, 페인팅이니까 원칙대로 하면 위치도 되고, 그럼 위치가 된다면 뭐가 안될 이유 없지? 됐도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은 내가 어제 본 영화다. 됐습니까? 영화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쵸? 문장 전체의 시제는 얘기했다듯이 그 시제죠. 그래서 이게 그 영화야. 무비는 무비인데 어떤 which I saw yesterday. 근데 so see a movie가 어울립니까? watch a movie. watch가 좋겠고 시제는 과거죠. which I watched yesterday까지 써야 되죠. yesterday. 그래서 이 과의 제목이 생략이니까 이 녀석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배운 문법을 이용하라 했으니까 생략이라는 문법을 써야 되겠죠. This is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이딴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얘꼭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이거 써.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를 좋아한대요. 언제 춤추고 있는 소녀를? 현재 추고 있는 애를 언제 좋아해? 현재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뭐 한다? 누구를? The girl. 걸은 걸인데 뭐 쓸까? 원칙대로 하면 Who is dancing on the stage? I like the girl. 그래서 이 과에 배운 문법대로 하면 뭐? I like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그래서 얘를 보고 둘중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춤추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주격 이번 그러니까 위에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죠. 여기에 이렇게 주어 동사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어떤 시나 혼자도 어떤 시할수 있어 이런 애. ing나 pp형 이런 애들 또는 뭐 in the room처럼 전치사 동어리 이런 거. 나는 그방 안에 있는 소녀가 마음에 든다 하면 얘 뭐가 되면 됩니까? I like the girl in the room 이러면 될 거고.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다? Who is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다 생략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어디로 간다? 워크북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뭐 관계 부사라고 해서 뭐 엄청 대단한 거 배운 건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때려 모아놨어요. 다 때려 모아놓으면 좋네, 뭐. Who, whom, whom, 아, who, whose, whom, which, that. 그러니까
뭐 that만 없으면 관계 의문사인줄 있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그러니까 이 뭐 후가 있었는데 얘가 and he로 바꿀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hom이 있었는데 얘가 and him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거, 됐습니까? 뭐 and it, 뭐 and they, and them 이런 게 될 수 있다. and there가 될 수도 있고, 됐습니까? and there가 될 수 있으면 얘는 후스였겠죠. 그렇죠. and my가 될 수 있으면 후스였겠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면 앞에 나온 명사를 뭐라 그런다? 세 글자? 그렇죠. 선행사라 했죠. 선행사는 무조건 명사라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절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니까. 됐습니까? 어떤 시 덩어리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 그래서 후냐 뭐 후스냐 뭐 후도 되고 훔도 된다 이런 거 뭐 위치 후스 댓 후스도 저는 하나 더 그렇죠. 후스 대신에 사물이 선행사일 땐 뭐도 된다. 오브 위치도 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브 위치도 가능하지만 점점 쓰지 않는 추세인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편한 댓 소유격 빼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완만 얘만 무슨 덩어리다? 그렇죠. 명사 불완전한 명사절, it이 들어갈 때가 있는 명사절. 오케이. 그래서 저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그 얘기 하겠죠. 초간단 버전 he ran away 됐습니까? he ran away. 그래서 어떤 boy 창문을 깼던 boy가 뭐 해버렸다? 도망가 버렸다 됐습니까? 언제 깼는데 언제 도망갔을까? 그렇죠. 현재 깨고 과거에 이미 도망간 거죠. 그렇죠. 과거에 깨면서 동시에 대과거에 깨고 과거에 도망간 거죠. 그렇죠? 그럼 도망갔다가 과거니까 여기는 뭐?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y who had broken 해야 돼요 원래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직 이거 안 배웠으니까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죠. 그래야지 he ran awa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집? 그렇죠. 문이 녹색인 저 집. 안만 길어봤자 그쵸. 그거 우리 사촌 집이야. It is my cousin's house 말이죠. It is my cousin'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 house whos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됐습니까? 자, 이게 중간에 있으면 좀 이따 두 문장 분리시킬 건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들 하시죠? 쭉 가고 쏙 빼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목적의 관계대명사. 그래서 어떤 여자?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제시카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she is 제시카 됐습니까? 그럼 she is 제시카 하는 순간 모두 할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끝을 찾기가 쉬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일단 원칙을 다 적용하면 원칙을 다 적용한 걸 써주세요. 그래서 뭐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제시카 she is Jessica. 그 다음 계시고요. 사전은 어떤 책이다. 어휘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wor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 빼곤 다 이게 어디에 있네. 이게 그죠. 한 문장 빼곤 다 이게 어디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다 뭐 해봤냐 하면 이 문장도 he ran away 해본 거고 이 문장도 it is my cousin's 해본 거고 이 문장도 she is Jessica 해본 건데 이것만 안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the boy ran away and he broke the window. 그래서 얘가 and 하고 he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를 한다? 주격관계대명사. 그래서 that은 당연히 될 거고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얘 두 문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he house is my cousin's and its door is green.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한번 더 쓱 쳐다본 다음에 얘 보고 뭐라 그럴까? Of which도 가능한 경우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The house of which door is green is my cousi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할까요? 하는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뭐다? The woman is Jessica and you met her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the woman이 she가 아니고 소유격의 목적격의 her가 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략할 수 있다. whom이니까 제일 많죠.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도 각각 얘기했었죠.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은 주격이니까 과거라서 상관없지만 만약에 현재라면 breaks, he break다, he breaks다 이런 거 따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좀비 조심해라. 여기에 you met her 이딴 거 보면 절대로 안 돼서 총 쏴버려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문장 얘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시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a dictionary is a book and it explains words. and도 되고 그 다음에 it도 되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가 없고 요거 조심하란 말이죠. explain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조심해야 될거 뒤에 동사의 형태. 자, 그 다음에 이제 that에 대한 얘기입니다. that은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얘들 둘이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똑같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먼저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뭐일 때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일 때 됐습니까? 이거 조심해라 그랬어. 마음 급한 애들은 앞에 한 단어만 딱 보고 아 이거 후 되네 이릅니다. 제발 뭔 얘기 하는지를 보란 말이야. 해석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면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막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아 얘 쳐다보고 얘 뭐 되는지 보다 얘 쳐다보고 얘 뭐 되는지 보자 이러면 바로 틀려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규칙들이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 나서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가 머릿속에 리스트로 쫙 떠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95% 규칙이라고 했죠. 그럼 95%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행사가 어떨 때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선행사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그럼 특별한 게 뭔데? 그래서 the 시리즈도 the only, the very 그렇죠? the same, the very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바로 그 매우라 아니겠어. 그 매우 남자 아니라서 바로 그 남자라 그랬어. 됐습니까? 뭐 the only, 유일한, 뭐 the same, 똑같은, 동일한 뭐 그게 하나 있었고 뭐 그 다음에 더가 붙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뭐 더 퍼스트, 더 세컨드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그 다음에 더 베스트, 더 모스트, 뭐 더 스트롱기스트, 더 스몰리스트 됐습니까? 아까 나왔죠. 더 스몰리스트 와치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니고 뭐 무슨 띵들이죠. 무슨 띵들, something, anything, nothing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는 하나 더 있었죠. all의 꿈임, all my money, that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들이 특별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냐면 못 쓰는 경우였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준 못 쓰는 경우는 뭐 전치사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 that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 to whom, to who도 안 돼.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됐습니까? to whom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to whom 되는 경우가 있지. 아까 봤던 거 할까? 아까 비슷한 speaking to였는데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문장 본 적 있죠. 됐습니까? The man that you were talking to is my husband. 그래서 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 남자 내 남편이다 이렇게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 생략할 수 있죠. 이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버전이 된단 말이야. The man you were talking to is my husband. 이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The man is my husband and you were talking to him.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나보고 끊어읽기 시키면 분명히 누가다 찾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게 to whom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where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 취급하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한 문장으로 합쳐봐라 하면 지금 얘랑 뭐 물론 얘랑 얘가 다 반복되긴 하지만 이거에 얘가 선행사 삼으면 그 남자는 네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내 남편이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고 얘가 선행사면 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그 남자는 내 남편이다니까 얘가 선행사 삼는 게더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후루룩 짭짭짭짭짭짭 뭐 변신 막뭐 피킹 치킹 치킹 뭐 없어져 바뀌어 일로 가막 이러더니 더맨 뒤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얘 없앨 거고 됐습니까? 얘가 이제 뭐로 바뀔 거다? 훔으로 바뀌는데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 문장은 아까 전에 봤던 얘가 훔이었던 문장은 얘만 앞으로 간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한 덩어리라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the man to whom you were talking is my husband도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얘가 요렇게 있을 때는 얘 대신에 자 whom이니까 선택지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얘가 얘를 따라 나서는 순간 뭐밖에 안 되냐? whom밖에 안 돼.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 무슨격이라고 분명히 배웠어. 목적격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격? 공식적으로 얘는 무슨격이야? 주격이라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Who do you like는 원래는 옛날에 안 썼어. 옛날에 무조건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무조건 Whom do you like만 했었어. 근데 Whom do you like 할때 소리, Whom 할때 소리가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Whom do you like도 맞다 치고. 아, 참, whom do you like? 원래 맞고, who do you like도 뭐 하기 시작했다? 맞다고 해준 거야. 원래는 틀린데. 그런데 얘가 따라 나서는 순간 무조건 얘는 무슨 격 써야 된다? 이것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에 who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게 돼버렸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략해봐. 이상하잖아. The man to you, 뭐야. 그 남자, 너에게 가는 남자 이런 것처럼 보여. 그렇죠? 너를 향한 그 남자 뭐 이상한 해석이 된단 말이야. 생략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딴 거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요런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빠트린 것 같네. To whom밖에 안 된다. To which, 뭐 in which 이런 것들, in that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쓸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와, 이름 좋겠다. 에이, 하지 말라. 부러운데, 그치? 이게 훨씬 낫겠어. 됐습니까? 자, 마침표의 위치가 막 거의 똑같다, 그치? 문자가 거의 똑같으니까. 그치? 차이라고 해봐야 요거밖에 없죠. 그쵸? 자, 이거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그냥 미리 드러나, 그냥. 됐습니까? 어차피 뭐할 거니까. 자, 이 문장의 뜻은, 이 문장을 끊어읽기 하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끊어읽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이렇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뭔 소리냐? 이 지금
이 두 문장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뭐 그녀 해석하라 그러면 그녀가 가지고 그녀에게 있는데 저 애들이 세 명 있는 거죠. 자녀가 세 명 있는데 어떤 자며? 못생긴 애들이 있단 말이죠. 못생긴 세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얘도 해석하면 비슷해. 있는데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못생겼 이런 얘기 한대요.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문장은 그녀에게 자녀가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섯 명의 애들이 있는데 애가 다섯이나 있는데 그 중에 셋은 못생겼다 이런 문장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밑에 문장은 무슨 얘기 한 거냐면 그녀에게 뭐가 있고 자녀가 세 명이 있고 못생겼다라고 얘기한 거야. 문장의 내용이 분명히 다르죠. 그쵸? 내용이 완전 그러니까 담고 있는 정보가 달라. 그래서 이 문장은 자녀가 더 없어. 세 명밖에 없고 걔들이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문장은 자녀가 몇 명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세 명일 수도 있고 세 명, 네 명, 다섯 명일 뭐 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돼서 뭐라고 하냐면은 얘는 돼, 안 돼.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안 된다라고 되어 보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시 안 되는 경우가 전치사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뭐 좀 이따 배우게 될 거 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그렇죠? 뭐 다 설명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뭐 빠진 거 있나? 여기에 뭐 anything, everything 빠졌네요. 그렇죠? 아 여기 있네. 미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95%단 뭐 이런 얘기 했고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쓰면 안 되는 거 빠져 있어요. 쓸 수 없는 경우가 뭐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재에서 배운 건 전치사가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안 된다. 됐습니까? 대시 안 되는 경우.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딱 예로 하나 하면 돼. to, that 이딴 거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 앞에 거 선행사 눈치 보고 뭐나 뭐 써야 된다. to, which나 to, whom 같은 거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그리고 이거 얘기할 때 뭐 that 앞에 전치사 못 온다가 아니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대답해 안 된다고. 명백하게 여러분들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이 앞에 전치사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이 말이죠. 누구는 너는 어떤 누구를 저기서 웃고 있는 소녀 그녀를 뭐하니? 아니. 이 문장의 초간단부장은 do you know her 거죠. do you know her. 너는 아니 누구를? the girl. 뭐하는 중인? that is who is laughing over there. 뭐 요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죠.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girl laughing over there? 이렇게도 가능하다. 현재 분사니 뭐 하다시가 분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시 됐구나 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해보자. 우리 열어보자. 무엇을 그것들을 말이죠. 우리 그것들 한번 열어보자. 그것들 뭐 선물들은 선물들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내 생을 받았던 선물들. 됐습니까? Let's open them인 거죠. 초간단 버전은. 그래서 뭐 해보자. Let's open what the gifts. Gifts는 gifts인데 that I got on my birthday. 그래서 이 녀석 뭐 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 때려 잡자.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그 이것도 지금 이 두 문장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야 됐습니까? 지금부터 좀 달라지죠. 요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95%인데 지금 뭐 대시 뭐 이거 100%라 치고 가르칠게요. Let that's the main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건 5%밖에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죠. That's the main question I want to ask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bought anything and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 아이고 that she need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any에 대한 얘기 왠지 할 것 같죠? 그쵸? 둘러보니 없죠? 이런 문장도 아니죠. 그래서 any가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그녀가 어떤 것이더라도 샀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뭐랑 같은 뜻이다.
everything 하고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의미란 말입니다. She bought everything she needed. Anything 그녀가 필요했던 거면 뭐든 다 샀어. 만수르 딸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부럽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와 쯤 이제 뭐 이제 해도 되겠죠. 갑자기 뭐 여기까지 형용사인데 뭐 얘는 명사다 순서대로 할게요. 됐습니까? 얘만 무슨 절인데 명사절인데 근데 뚤레뚤레 달펴봤더니 뭐 들어갈 자리가 있다? it 들어갈 자리가 있다 란 말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얘는 앞에 있던 뭐 대신 온 이시야? the thing 앞만 길어봤자 it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뭐 내용에 따라서 the things that 할 수도 있고요 the things which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불완전하니 뭐 불완전하니 완전하니는 뭐랑 비교한 거다? that과의 건 만드는 that과의 비교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왜 하냐? that 들어갈 자리인지 what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해석은 뭐 겉 이렇게 하는 건 비슷해. 그가 말했던 것 네가 의사라는 것 됐습니까? 네가 의사라는 것 할 때는 뭐 써야 돼요? that을 써야 되는 건 왜? you are a doctor는 완전하니까. 근데 네가 말했던 것 할 때는 you said 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you said it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what you said 해줘야 된단 말이야. that you said가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를 포함하는 선행사 그 녀석의 정체는 뭐? the thing 또는 the things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시덥잖은 뜻이니까 별뜻 아니니까 그것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 이라는 의미야. 누가까지 넣어주면 되겠고요. 누가 뭐뭐 하는 것 절이니까 주어동사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의미적으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the things, 뭐 the thing, 뭐 that which 이런 걸 바꿔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이 쇼는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요 버전으로 한보다 the show is what I waited for 또는 the thing that I waited for, the thing which I waited for 됐습니까? 그래서 what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얘가 없어지는 순간 the thing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the thing이 사라지면 명사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생략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지금 지민이가 왜 생략할 수 있다고 했냐면 다짜고짜 얘 쳐다본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주어동사 있으니까 목적격이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생략이 안 돼. 왜?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뭐 얘만 명사절이라고 그랬어. 그럼 방금 명사를 없애버렸어. 알겠습니까? 그에 반면에 얘 대신에 뭘 쓴 경우 the thing that을 쓴 경우에는 그때는 드디어 얘 쳐다보고 요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the show is the thing I waited for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the thing이니까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생략도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사물이 선행사인 됐습니까? 제가 관계사 파트를 왜 이렇게 공들여서 가르치는지 알겠어요? 현재 완료 파트를 왜 이렇게 공들여서 가르치는지 알겠습니까? 중2때 문법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물론 선생님 문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있어. 뭐 막 그 고1 때 첫 시험에 뭐 50점 맞았는데 막 빡세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1등급 받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쵸?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못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그래도 문법 기초는 있는 사람들인데 단어를 안 공부를 안 했었는데 열심히 하고 읽기를 많이 안 읽어봤는데 뭐 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막 단어 열심히 하고 이랬기 때문에 커버가 된 거야. 문법적 기초가 없으면 문법이라는 파트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일단 좋은 점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랬어. 몇 가지 배우면 끝. 됐습니까? 근데 안 좋은 점은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명사가 모르는 애들한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아무리 가르쳐줘봐라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쵸? 형용사가 뭘 하는지를 모르 해피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애한테 It is time to go home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아무리 설명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1 때 여러분들께 아주 기본적인 뭐 문장에 대해서 이런 거 뼈대를 갖췄으면 이제 2학년 때 하이라이트 이때 빡세게 해놓으면 이제 3학년 때는 찌끄레기만 좀 주스면 돼. 아까 얘기했던 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니 뭐 이런 거 뭐 도치되는 문장 뭐 이런 것들. 자, 문법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이 시계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건 이 시계다니까 초간단 버전 It is this watch이고 그래서 What I like is this watch.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리면서 막 봅니다. 자, 이 자리에 that이 안 된다는 걸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하기 시작하냐 요렇게 묶어놓죠. 그쵸? 지금 이 자리에 that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 뭐 해봐? 그럼 I like it이라는 표현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긴 대시 못 오는 거예요. 그 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고요.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없다라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t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that은 안 된다. 여기에 it을 넣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that은 안 된다. 그 다음에 do you know what it said죠.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시비 털릴 수 있는 거라 그랬어. 됐습니까? 너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아니 일 수도 있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일 수도 있다 했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별하라 라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시비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강냉이 다 털리는 거예요. 앞니 다 빠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상대방이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 와시고 뭐로 바꿀 수 있다면 The 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면 뭐 주어 이거 있으니까 뭐 The thing he said 해도 되겠죠. 목적이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묻는 사람이 상대방인 you가 그가 했는 말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다? 알 거라고 question mark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를 구분하는 걸 만약에 시키려고 그러면 얘를 어디다 넣어놔야 돼? 긴 글 속에다 넣어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정리해보면 뭐가 있었다? 일단 뭐일 때? 목적격 관계사일 때 생략은 할 수 있는데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뭐만 하면 뭐냐?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만 딱 보고 없애는 짓을 해.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서 바로 뭐였냐면 앞에 그렇죠.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안 돼. 쓰면 안 됨.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외울 규칙이 아니라 그랬어. 외울 규칙이 아니고 뭐 아, 지워버렸나 아까 그 문장? 톡투 하는 문장? 아씨 톡투 하는 문장 없애버렸나? 그럼 빠르게 쓰지 뭐. 됐습니까? 빠르게 쓰지도 못하면서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네가 대화를 나눴던 그 남자 내 남편은 했는데 이 경우에는 뭐 훔이네 그러니까 아싸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대도 되고 생략도 돼 이랬어.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 순간 뭐밖에 안 된다 그랬다? To whom you talked 밖에 안 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대도 안 되고 후도 안 되고 생략도 다 안 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봐 이상하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The man to you talked 이게 도대체 뭐야? 됐습니까? 이상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생략하면 완전히 이상한 뭔 소린지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법 규칙이라는 게 외우려고만 생각하면 아 미치겠다 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짓을 해봐. 이상하잖아. 이상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아, 미안합니다. 니야 맨날 뭐 영어하고 뭐 가르치고 하니까 이상한 느낌 들겠지 뭐. 우리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To you 하면 편지 쓸 때는 할 것 같은데 너에게 한 거잖아. 그렇습니까? To you, 뭐 dear my friend, 뭐 이거 아, 뭐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뭐 이런 거 친구한테 보낼 수 있잖아. 왜 이성 친구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목적격이죠. 좀. 근데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목적격인지 모르면. 그래서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방법은 뭐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죠. 근데 그것만 보고 으흐 주어 동사 있다 없애 주어 동사 있다 없애 하는 순간 빡 하는 순간이 온다 그랬죠. 야, 이 앞에 전치사 있는데 왜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해보는 거다.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선행사가 남자라면 얘가 힘으로 들어가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목적하고 관계되면서 조심해야 될게 좀비는 분명히 때려잡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게왜 있어? 얘너힘너훔 돼서 후 돼서 됐 돼서 일로 갔는데 왜 있어? 생략돼서 없어졌는데 왜왜 있어? 라고 멱살 잡고 해줘야 됩니다. 거기 뒤에 있으면 좀비는. 자,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Do you like the new shoes which mom bought you죠? 엄마가 너한테 사줬던 신발 마음에 드냐 라는 거고요. 그래서 the new shoes 두 문장 분리해보면 일단 뭐 쉬운 방법 누가 다 있네. 목적격의 가능성 목적격 생략할 수 목적격은 당연한 거고 생략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죠. 진짜 할수 있는지 해보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도 될 거고 데이도 될 거고 대열도 될 거고 댐도 될 건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Do you like the new shoes? 더하기 Mom bought them to you. Bought them to you죠. Bought you them. 된다 안 된다? Give it to me 또 해야 됩니까? 자,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면 아 이것도 해야 되나? 그건 안 해달란 얘긴데 뭐가 안 된다고 한적 있냐면 이거 안 된다는 적이 있었어. 됐습니까? 선생님. 된다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며. 근데 왜 얘는 왜 갑자기 안 돼요? 나에게 그것을 주다 A에게 B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 이걸 보고 무슨 목적으로 했는데 직접 목적으로 했는데 직접 목적어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사형식으로 쓸 수가 없고 삼형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떨 때투 들어가고 어떨 때포 들어가야 되는지 익힌 거야,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 my mom bought it me. 아, bought me it 이런 거안 돼. bought it for me.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 그걸 사줬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my mom bought them for you겠죠. 아, 내가 to you라 그랬나 아까? to you라 그랬더만 for you. 지민이 왜 멱살 딱 뛰어와서 잡았어야지. 선생님 무슨 to you예요? 선생님 for you지. 그럴라 그랬는데 타이밍이 선생님 너무 빨리 말해갖고 못 잡았지. 그렇지. bought them for you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주격하게 되면서 플러스 무엇은 비동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비동사 형태는 뭐밖에 없었는데 뭐 is라든지 are라든지 am이라든지 뭐 was라든지 were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수업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 있을 수도 had been도 되고 have been도 생략할 수 있고 has been도 생략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뭐 배운 사람들이야? 현재 완료 시제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Who have been? 없애. 왜냐하면 뒤에 어떤 시할수 있는 데가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빗 속에서 점프하고 있는 소년은 신나 보인다. 미친 거 아닐까? 미쳐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he looks excited인 거죠. 초간단 보자. he looks excited. 개 신나 보여. 그래서 더 보이는 더 보이인데 여기에 얘 쳐다봐야 돼. 그쵸? 그쵸? 그럼 언제 신나 보이니까? 언제 신나 보이니까? 현재 신나 보이니까 언제 점프하고 있어? 현재 더 보이 안만 길어봤자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더 보이 who is jumping in the rain is looks excited.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that 되고 그쵸? 그 다음에 whom 됩니까? 안 되죠.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갈수 있는 버전이 많아지는 거야. 뭐더 보이 who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더 보이 that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더 보이 jumping in the rain.
예, 현재 분사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됐습니까? 오늘은 10분이나 빨리 맞춰줬어. 됐습니까? 뭐 니들 뭐 고민이 있냐 근데? 어? 고민 있어요? 아, 수학 가야 돼. 또? 지민이는, 아니 뭐 지인은 왜? 지인은 뭐 고민 있어? 고민 없습니까? 발랄합니까? 발랄합니까? 천진난만하십니까? 지민이는 뭐 아무 고민 없어. 그냥 나만 자꾸 안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데까지 워크북은 다 해오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